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24년 만에 제가 이걸 읽다 아유 나 아직 21년째인데 3년 더 기다려야 되나. 아브라함, 아브라함 꿈을 이름에 담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이름을 저는 원래 이제 이게 처음 믿고 나서 아, 내가 우리 온 집안에 내가 첫 번째 믿어서 나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에이브라함 조 괜찮죠? 줄여서 에이브 조. 그리고 또 제 이름을 또 이렇게 새로 깨닫고 보니까 바를 정자에 민첩할 민자예요. 제가 아 아버지가 일찍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빨리 전하라고 주신 이름이구나.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어요. 아브라함 조라고 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이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볼 때부터 아브라함의 꿈은 한 집안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란 한 가문의 아버지예요. 원래 아버가 아버지인데 자기는 한 집안에 그냥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뭐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 갈대아우르에서 그냥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점잖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칭찬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오늘 지금 너는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왔을까요?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불러내신 목적이 끝까지 이끌어갈 방향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름을 바꿔주신 오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이 우리 한 사람의 구원에 있지 않고 우리 가족만의 구원에 있지 않고 열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뭐 이스마엘인 하나 데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꿈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런 기대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일이라는 거라는 것이죠. 언제 아브라함이 이런 꿈을 꾸박해서 열방의 아버지 이런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런 계획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취미가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 내 능력이 근거가 아니라 내 꿈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은 이후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친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것.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것. 그때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열방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런 위대한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데 설차 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33년 술독에 빠졌던 사람이 무슨 복음입니까? 좋은 술이나 한 병 생겼다면 복음이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자가 될 거다 무슨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술자석을 통해서 목회를 훈련시키고 술 취한 사람 등을 두드려주고 입을 닦아주고 술값 안 내고 도망가면 그걸 대신 내가 시계를 재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훈련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뭐 방송을 하면서 생방송을 그렇게 하시더니 원고가 없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게? 부르실 때부터 그런 소명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꿈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필드에 나가 있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지금 유럽에 가 있는 게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여기 이 자리에 세운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기나 하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어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 어둠의 시간, 터널의 시간, 깜깜한 시간,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사실은 저질러 놓았거든 지금. 그리고 저질러 놓고 지금 이걸 하나님하고 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내고를 하지. 이런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켜보시면서 그런 의심의 거품이 거칠 때를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사실 이런 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린 기껏해야 뭐 사과 씨앗 하나를 보면은 사과 하나를, 조금 큰 사람은 사과 나무 한 그루, 조금 더 큰 사람은 우리 집에 유실수 몇 그루, 꿈이 엄청난 사람들은 과수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사과 씨앗 하나에서. 근데 하나님은 뭘까지 보세요? 그 과실수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과수원 옆에 고아원이 들었었어. 고아원 옆에 초중학교 대학교까지 세워져. 그 대학교에서 배출된 사과나무 씨앗으로 돈을 벌어서 그 배출된 학생들이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현실은 너무나 암울했어요. 태평양을 걸어올 때, 건너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기 와서 쓴 그 뭐 기도문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짙은 어둠 뿐입니다. 아, 이 조선 사회는 암흑 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여자 얼굴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100년 뒤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찬양을 함께 부를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홀로 찬송을 부르면서 100년 뒤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찬양을 그때 같이 불렀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부도가 나도 그분은 전능자이세요. 내가 쫓겨나도,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뭐 정리해고를 당해도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내 아들이 입학에 떨어져도, 대학 시험 떨어져도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게 참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시는 거니까.